오셨습니까, 회장님? 막가파두모 김 사장님, 오랜만이군요. 예, 회장님.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하하하, 그게 말입니다. 제가 요즘 시골 땅 쪽에 리조트를 세우려고 하는데 고덕리라고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고덕리 말씀입니까? 네, 고덕리. 참, 거기 늙은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큰 돈을 불러도 자기들은 거기가 좋다면서 버팅기고 있어서 말이죠. 하하하, 혹시 모르지요? 달다리가 하나씩 부러진다면 땅을 팔아줄지.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누군가에게 리조트의 지분을 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하하, 그거 참. 문제가 생긴다면 저랑은 관계없는 거 아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회장님의 명예에 금이 가는 행동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지요. 역시 막가파 보스님이시네요. 깔끔합니다. 기대가 아주 커요. 끌끌끌끌끌끌. 엄마, 진짜 고마워요. 아유, 하니당. 나 혼자 적적했는데 우리 예쁜 마리드버거 얼마나 좋니? 그치? 응응. 고맙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딱 저희가 결혼기념일인데 리아는 수학여행 갔고 마리 혼자 두기 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마리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저도 할머니랑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마리가 참 귀엽군요. 자, 비행기 시간 늦겠다. 언니 얼른 출발하렴. 네, 선물 사올게요, 엄마. 안타워드죠? 조심히 다녀오고. 엄마 잘 다녀와. 윙서 막셀 프라셀 받는 거 봐. 응? 응? 저 사람들은 뭐지? 손에 연장들을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아, 여기 고덕리 터가 좋아서 강제로 개발한다고 저러는 것 같은데 걱정이네. 아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잖아. 아니,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걱정이라고.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고덕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시거든. 아무튼 걱정하지 마. 아, 그래? 그럼 우리 여행이나 가자. 참 말이냐, 할머니랑 이제 데려가셔. 재미나게 놀아볼까? 할망구, 여기 재개발해야 된다고 몇 번 말했어? 빨리 집 빼. 할머니 무서워요. 돈 줄 테니까 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할머니. 감히 내 손을 올리다니. 네가 아저씨였구만. 영감, 미안해요. 이런 거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 울어라. 지옥 참맛. 이건데 젊은이? 늙었다고 무시하면 죽냐? 응? 다시 찾아오면 국물도 없어. 괴물! 저거 보자! 예, 얘네도 치워야 가야지. 할머니! 미쳤다! 우리 말이 많이 놀랬지? 시골에야 친구들도 없어서 심심할 텐데. 할머니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가자, 논 회관으로. 가자. 보스, 그만, 괴물.
소리치는 말입니다. 더럽게 강한 할망구가 있다고요. 오릉한 놈, 겨우 늙은이 한 명한테 당하고 왔어. 이 마가파 이름에 먹칠을 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알지? 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너와 나는 조금 불안하군. 특별히 이 녀석을 빌려주지. 어이, 맘살! 어? 여긴 저랑 버스 둘 뿐인데 누구를? 누구긴? 아까부터 일이 있었는데. 알아라? 아! 언제부터 기척이 안 느껴졌는데? 그녀석은 특수부대 출신 김암살. 아, 그냥 특수부대 출신이 아닌 암살 특수부대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기척이 하나도 안 느껴지다니. 스바라시, 이 녀석이라면 그 할망구를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개개개. 할머니가 친구들을 호개시켜줄게요. 자, 일단 한 명씩. 여기는 이박자라고 한단다. 나라라 로봇 슝. 치맥기가 있어서 저렇게 가끔 휴식 먹긴 한데 또 가끔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죠? 그리고 다음은 맞아! 맞아! 너 폼 마셔도 중절 몸! 이 정도도 못 피하다니 내겠구먼! 하하하하! 고동리의 이장인! 역시 내가 장이요! 이장님도 참! 아무튼 말이랑 현신영경이 다들 부족해서 아주 잘 놀아줄 거예요. 이 박사 할매 정조군 사격이요! 마셨죠? 너무 아파요! 그만! 야매떼! 아니 로봇도 참 멋있고! 아, 저도 청사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같이 놀아요! 귀엽구먼! 이 몸에 총솜씨를 배우려면 10년은 더 필요할 텐데! 내 손녀 하림이 이쁘다! 하림아 이뻐! 저는 하림이가 아니라 마리인데요? 아유 마리야, 이 박사가 원래는 말 적었는데 사고로 선녀를 잊고 정신이 획가지 돌아버렸거든.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마리가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기 선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냐. 우리 마리가 이해해줄 수 있지? 그럼요! 박사 할아버지! 저를 마리가 아니라 하림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하림이 예쁘다 예뻐. 진짜 춘자 있는가? 아예 무슨 일이야? 그 시그먼 양복 입은 남들이 또 왔단께. 아, 연석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에휴, 내 거기만 갈 테니 걱정 마녀. 알았어. 에휴, 우리 똥강아지 여기서 이 박사랑 놀고 있어. 아, 할머니, 저도 가서 할머니 도와드릴래요. 에휴, 그래.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안 좋아. 할머니가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알겠지? 네. 적군이야. 왜 그래? 이번에는 네가 날 좀 좋아야 할 시겄다. 전하의 김춘재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이야? 이번에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죠. 아무튼 위험하다 싶으면 알지? 알겠다. 너무 걱정 말고 일반인. 그래야. 할망구, 오늘이야말로 끝장이야. 아까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봤나비요? 그 망할 입을 놀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도와주십시오, 김암설님! 내 놈, 왜 강하군? 레이디한테 네 놈이라니. 영매냐가 없는 젊은이로구만. 내 지옥 참마도가 울고 있구먼. 지옥 참마도? 혹시 성함이? 한때는 사슈이 다이너마이트 김춘자라고 불렸지. 그건 왜? 와, 김춘자? 설마 그 암살 특수부대 대장이었던? 에? 내가 암살 특수부대 대장이었던 걸 아는 사람은 극쇼슌지. 설마 네 놈도? 여기서 태선배님을 만날 뵐줄이야? 왜? 왜 그러시는 거죠? 저 할망구가 대체 뭐길래? 아! 저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우리 암살 특수부대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얘기해줄게! 어, 그래서 타겟이 누구라고? 네, 타겟은 검은 정장을 입은 앙드레 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며 자산을 늘리고 있는 신흥 세력의 두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한테까지 돈을 뻗어 마약을 판매 중이라 하더군요. 그 무도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서 아마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인 거지? 일단은 그렇죠. 잠깐만요, 선배님. 저 설마. 나쁜 놈들은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 참 귀찮다니까. 이런 이런 레이디의 미모에 이끌려 이런 구석까지 오고 말았군요. 마치 석탄 속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 하시긴.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잉여 도시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이 1조가 넘어가지요. 아버모, 돈도 많으셔라. 이곳 사람들 모두가 마약 유통을 하고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아, 네, 뭐... 이렇게 사교 파티를 열어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아, 저는 김춘자예요. 암살 특수부대의 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네? 암살 특수... 벌레들이 소리도 지르고 귀찮게 구네. 울어라, 지옥 참마도! 어, 여보세요? 대장님! 설마 또 일 버리신 거 아니죠? 저희는 암살부대라고요, 암살부대! 은밀히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들키지 않으면 암살... 몰라? 아무튼 이제 이 생활도 지겹다. 나 오늘부로 그만둘 거니까 찾지 마. 대장님! 대장님! 그렇게 들키지 않으면 암살! 이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하루 만에 대한민국 마약을 근절시켜버리고는 호련이 사라져버렸지. 당연히 임무 중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골에 살아있다니. 잘못이죠. 이야기를 들으니 민망하구먼. 그래서 우리 후배님, 이런 함랑구랑 한번 해볼까? 잘못되면 몰라도 지금은 이빨 빠진 함랑구다. 덤벼라! 하, 예절 주입이 필요하겠구만요. 그래, 이승의 미래는 없는가? 이 할망구, 말로 살 만큼은 산 것 같은데 슬슬 죽어주시지! 말하는 싸가지 하거니 아주 버릇을 고쳐줘야겠군. 우르라, 지옥 참마녀! 닥쳐라, 할망구!
나도 느낀 했구만. 이 정도로 할인을 속일 것만이야. 이건 기회야. 형님들에게 짧을 기회. 김암살, 할망구를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딸 피로 만들어 놓았군. 이제 막타는 내가 치면 되는 걸까나. 거기 살나기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 목숨을 빼앗아야겠나? 내 칼에는 자비가 없다. 받아라! 아유, 우리 준자 다 죽었구만. 나 없었으면 울잘 뻔했어. 준자야, 걱정하지 말아라. 총이다! 도망가! 도망가! 진작 도망질 것이지. 하늘 날아간 영감 따라갈 뻔했구만. 아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만. 에이, 턱구이장님아, 해관으로 와보셔. 오케이, 알았어, 준절배. 아유.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할머니 걱정했죠. 아유, 그럼 할미는 괜찮냐? 아이, 준자. 에? 이번에는 좀 위험했어. 아유, 나도 다 늙었나봐. 근데 좀 일찍 좋아지면 내가 잤냐니? 저 나이 김춘자가 약한 소리도 다 하고 세월이 야속하구먼. 아무튼 이번 일은 심상치가 않냐.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아이, 그럼 고동 레이장인 내가 아니면 누가요? 누가요? 이놈의 이박사는 날이 갈수록 치맥기가 심해지는구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좀 모르고 말이야. 내비둬. 그래도 가끔 정신머리 돌아오면 괜찮으실게요. 그려. 마디야, 이 박사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자. 알겠지? 네, 이 박사 할아버지랑 열심히 놀고 있을게요. 그래, 이쁘다 이뻐. 헤라 이장님아, 준비는 다 해놨지? 나봉! 좋은 놈들을 준비했어. 따라와! 오늘 손맛 좀 봐야 되니까. 오랜만이구만 이 기분. 이 문을 열 줄은 몰랐구먼. 하, 우리 이쁜 아가들 얼마 만에 보는겨. 이 옷도 참 오랜만에 보는구만. 담배 하나 마렸구만. 그래요, 30년 전이 생각나는구먼. 내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로 활동했던 시절 말이요, 그 녀석들 고동님 마을을 잘못 건드린 거요. 나 마피아 보스 가르티오 갱 강독구가 여기 사는지도 모르고. 이 감초 AK-47을 만지는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 보스! 저 마을에 미친 노인들이 이젠 총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희망살도 상대가 안 됐다고요! 그래, 회장님이 나에게 맡길 때부터 평범한 노인네들은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치는 노인네들이었구만. 예, 보스. 그런데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보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쓰레기 같은 놈 지킨 걸 왜 제대로 못하지? 보클파 보스 버클룸 오랜만이군. 에이 마까 오랜만이군. 무슨 일을 저러 해야지? 이번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꽤나 안건이 커서 말이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뭐 아니면? 큰 걸로 다섯 장 준비하지. 그그 그래서 뭘 도와주면 되는 토큰컵? 아, 무동리라고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모든 전력을 이끌고 와줬으면 좋겠고. 아, 물론 나도 갈 거야. 오케이. 바로 렛츠고. 좀 이따 보자고. 사와디허 난노나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기다려라 노인들. 쓰레기 같은 놈 지킨 걸 왜 제대로 못하지? 버클파 보스 버클룸 오랜만이군. 에이 마까 오랜만이군. 무슨 일을 저러 해야지? 이번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꽤나 안건이 커서 말이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뭐 아니면? 큰 걸로 다섯 장 준비하지. 그그 그래서 뭘 도와주면 되는 토큰컵? 아, 무동리라고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모든 전력을 이끌고 와줬으면 좋겠고. 아, 물론 나도 갈 거야. 오케이. 바로 렛츠고. 좀 이따 보자고. 사와디허 난노나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기다려라 기사님, 굿데이 보내세요. 어이, 뽀글루. 왜 버스를 타고 왔지? 가오 안 살게. 꼴룸, 한국 돈 벌러 왔다. 돈 아껴야겠어. 참 못 산다. 어휴, 이런 놈들이랑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니. 가오 떨어지는군. 엄마가! 지금 우리 빠꿀빠를 무시하나? 오, 무슨 소리야? 빠꿀빠를 무시하다니? 그런 적 없어. 총 내려놔. 빠꿀빠가 지금은 힘들지만 옛날 우리의 빠꿀빠라면 이런 작은 코리아 한국 땅에는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날저나 전화의 마카빠가 이런 작은 시골 동네를 정리를 못해서 나까지 부르다니 무슨 일이? 아, 그게 말이요. 여기 동네 할망구 할배들이 보통이 아니야. 김마까, 너도 다 죽었구만. 그런 나이 먹인 툴딱들 하나 정리를 못하다니. 그러게 말이다. 우아 녀석이 시원찮으니 너와 내가 여기 마을을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허리 나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옮겨. 젊은 패기들이 보기 좋구먼. 오늘이 지들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말이여. 그것도 그런디 전혀 어전놈은 어디 가고 이번에는 뭐 외국인에다가 다 못생긴 놈이 왔는겨? 아니 뽀클로 왜 그래? 에이 저 꽃, 그리고 얼굴이 참... 유... 카르티오갱? 뭐니? 카르티오갱? 40년 전 그 카르키오 갱단을 말하는겨? 그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날렸던? 은퇴한 지가 40년이 넘어가는디? 역시 내 잘쓴 얼굴은 숨길 수 없는 건가? 뭐라는겨? 아이고, 아니라 옷이랑 처음 보고 알았다잖여. 아무튼 그려! 내가 40년 전 카르티오 갱단 마피아 보스 강덕구요. 날 알아보다니 역시 난 안 죽었구만. 히히 스팸맨 맞아 당신이야.
우리 그랜드파더를 말해줬었지. 가르키오 갱단의 마피아 보스였던 강나구 이름 대대로 전해들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서프라이즈? 그렇게 궁금해요? 그려, 알려주지. 가르티오 패밀리 보스였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말이오. 에이, 세뇨리타, 거기 있어. 아, 나도 못 봐, 오케이, 저 앞이면 당신 큰일 나. 특수부대를 은퇴하고 이렇게 이탈리아 여행을 오니 참 평화롭군. 뭐지? 이 살기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환영식을 하나? 이런 상황은 좀 곤란한데 말이야. 암살부대 대장 김춘자, 이곳은 무슨 볼일이지? 아우, 난 그냥 놀러 온 것뿐이니까 경계하지 마. 그리고 어디? 아니, 어느 틈에? 약한 개일수록 크게 짖는다던데 딱 그 꼴이네. 총구를 들이밀었으면 바로 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약해서야. 보스! 스톱! 괜찮다. 날 처리할 거면 진작 처리할 수 있는 여자다. 아무래도 정말 이탈리아에 놀러 온 것 같군. 그렇다니까.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말이지. 중요한 용무? 그게 뭐지? 그건 오늘 밤 여기 해변에서 남녀가 모여 파티를 한다지 뭐야? 아, 일만 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못해봤는데 이제 은퇴를 했으니 나도 연애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남녀가 모여 파티라니 너무 설레이는 거 있지? 오늘 반드시 남친을 사귀겠어. 정말 웃기는 여자군. 은퇴를 했다니 정말 이곳에서 다른 수작을 부리진 않을 모양이구먼. 그래, 이탈리아에서 좋은 남친 찾게 바란다. 얘들아, 가자. 보스, 저 여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 처리하시는 게 어떠신지. 저 여자 냄새가 나더군. 에? 보스,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냄새가 난다는 건 좀... 이 녀석이! 그 냄새가 아니라 임마! 피의 냄새 말이오. 그것도 한두 명의 피가 아닌 엄청난 피의 냄새가 한두 명 처리해본 게 아니란 소리다. 만약 저 여자가 우리 죽이려고 작정한다면 우린 순식간에 다 당했을 거야. 보스가 그렇게까지 말하시다니. 저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우리 노리고 온 건 아닌 것 같으니 너도 너무 걱정 마라. 휴양을 즐기게 냅둬. 박골룸 킹단이 오늘 밤 쳐들어온다고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영역에 발을 들이밀려고 하다니. 얘들아, 카르티오 갱단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준비해. 예스, 보스. 헤이, 세뇨리타. You very, very beautiful girl. 아유, 아름답다뇨. 잘생겼어. 내 나이 서른. 이래만 바빠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군 내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 건가? 아이는 역시 세 명이 좋겠지? 정설이? 세 명 낳고 행복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빠꿀 빠꿀! 빠꿀 빠꿀! 나 빠꿀! 어이, 빠꿀룸, 여기는 우리 구역이잖아. 헤이, 카르티오
요괭단의 강덕구! 선선이 이것을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예요! 카르투오 갱단에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군. 겨우 그 정도 인원으로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줄 알았나? 여기는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싸다! 뭐? 뭘 시작하라는 거야? 미안하게 됐어다. 그러니까 마피아 주제에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 시민들 돈도 좀 듣고 마약도 좀 팔고 그래야지. 무슨 마피아가 시민들을 지켜줍니까? 당신의 방식은 너무 구닥다리야. 난 이제 당신 부하들 데리고 바골파 밑으로 들어가겠어. 바골 바골. 굿보이 굿보이. 카르티오는 전투블루,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도 다 배신했는데 강덕구, 당신이 말할 수 있지? 이탈리아의 술집은 이제 모두 우리의 것이야. 젠장. 어떻게 너네들이 날 배신할 수가. 헤이 카르티오, 마지막 유언은? 유언이라. 이탈리아 이방되기 전 한국에 있는 내 친부모 얼굴족도 한번 보고 싶군. 마피아 보스라면 싫어하시려나? 저런 카르티오 갱단 강덕구가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다니 정말 대머리로구만. 디스커스팅. 디스커스팅. 그럼 잘 가라. 무슨 일이지? 용서 못해. 나의 러블러블 이탈리아 여행을 망친다. 아우, 넌 그냥 구하여 칼도 아까워. 그냥 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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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널 왜 구해줘? 그냥 이놈들이 파티를 망쳐줘서 음풀이 했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에이, 그만 제발 스탑이. 엄마보고 싶어요. 나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힘만 센 여자를 누가 좋아한다고. 아, 됐다 됐어. 그냥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잠깐, 다시 한국으로 가는 거냐? 그래, 흥이 다 떨어졌어. 은퇴했으니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까 생각 중이야. 나도 데리고 가. 뭐? 네가 한국에는 왜? 평생을 함께한 부하들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탈리아로 이방된 한국인이다. 죽기 전 갑자기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왜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돼? 난 어렸을 적 빼곤 한국을 처음 가보니 너가 좀 안내해주면 좋잖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아이, 고마워. 이 은혜 평생 네 옆에 남으며 갚아마. 평생? 어? 그건 좀. 넌 얼굴이 못생겼어. 내 취향이 아니야. 절대 사귀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랑 사귈 마음 없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지. 잠깐만, 또 생각해보니까 꼭
치네. 야! 내 존잘 신랑감을 놓치고 말았어. 이런 못생긴 애가 딸 평생 쫓아다닌 거잖아. 아 꿀. 죽어 죽어 죽어. 그렇게 우리 그랜파더 빠꿀놈은 강덕과 영약싸움을 하다 40년 전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맞아 정신이 환가닥하셔서 한국인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어. 그 후 우리 빠꿀빠는 점점 영약싸움에 밀려 몰락하기 직전이지. 손자인 나 뽀꿀놈이 이 자리를 이어받아 다시 전성기 때였던 빠꿀빠를 일으켜 세워야만 하지. 젊은 시절 이야기 들으니까 부끄럽구먼. 그때는 그랬대. 좀 멋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배 나온 할배여 할배. 이 사람이 이장님한테 그냥 무슨 말 버릇이여? 에? 하나잖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래도 40년 전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바로 난 것 같은디. 네. 지글지글한 망그가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게 나의 꿈은 멀리서 한국까지 헛걸음한 게 아니었구먼. 우리 빠꿀빠이 원수들은 여기서 한번 해보게 될 줄이야. 니는 디자인 놓친 애들 보통이 아니었구만. 우리 부하들이 당한 이유가 있어. 하지만 우리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할망구 할배도 곱게 죽을 생각은 마라. 하하하 무섭구만. 어린 것들이 어른 공격은 못할 망정 어른 공격이 나고 있으니 너넨 좀 혼나야겠지? 에휴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큰코 다칠겨. 내 지옥 참마도는 아직 숨쉬고 있으니께. 할머니 무사하셔야 할 텐데. 나도 놀래 나도 놀래. 박사 할아버지 거긴 위험해요. 할아버지. 하하하하하. 에이 개 머리 뜰고 강해진 왜 할머니 감히 이 몸을 건들다니. 다 죽어. 우리 준자 신났구만. 준자 할배 정말 즐겁구만. 아니야 생각나는구만.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노인들이 뭐가 저리 강한 거야. 뽀글루! 뽀글 저 노인네들 괴물이다 뽀글. 어쩔 수 없지. 좀 가오가 상하긴 한다만. 회장님. 이럴 거였으면 제가 처리했지. 당신한테 왜 맡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그래요. 도와주는 대신 주기로 했던 리조트의 지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싫으시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아닙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전력들을 보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럼 이만. 사실 리조트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천재공학자가 만든 국가권력급 전투로봇이 있다는 건 말이 줄 수 없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 잉여그룹은 국가권력급 전투력을 손에 쥘 수 있다. 젠장 회장 녀석.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힘을 빼놓으려고 한 건가? 진짜 완벽히 놀아놨군. 응?
어? 어? 저건? 이 정도 병력이면 아무리 저 노인네들이라고 해도 답이 없을 듯. 또래를 잡으려고 꽤나 많은 걸 준비했구만. 슬슬 그 힘을 꺼내볼까? 이것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구먼. 준자, 힘 조절 잘해야 해요. 고동미가 못 버틸 수 있으니까. 준자 할매, 지켜봐줘. 이것들 고동미 마을의 이장님이 권총 실력을 보여주지. 척, 뜸, 마셨더냐? 나도 나이를 먹었나봐. 아무래도 최강자 자리를 논하기엔 난 아직 부족하구먼. 준자의 몸. 아직 한참 부족하구먼. 이장님아 잘 받아. 지상 최강의 할머니 말이야. 이제 내 차례니까 말이야. 덕분은 좀 쉬고 있으라니. 준자의 맨 그래도 조심해. 근데 아스타버스트 스트레이 이것까지는 안 쓰고 싶었지만 이 녀석들 깨는 숫자가 많은 걸. 가자, 볼케이노 이럽쇼. 계속 무려온다 이거지. 쉬야 물어라 지옥 혈매도. 건강이요. 나 아직 청춘이야, 양반아. 간다, 볼케이노 이럽션 한번 더. 덕구야, 보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세계 최강의 할머니야. 녀석들이 이제 숫자로 안 되니까 탱크를 몰고 오는디. 탱크? 걱정 마라. 진정한 힘을 해방할 테니까. 아유, 사람이 아닌디. 이야! 당치만 그거 별 볼일 없는 놈이었네. 나도 나도 날래. 나도 지영이 미안하다구요. 막말이야 이 박사. 이게 웬 떡이야. 이 꼬마이가 할머니 손녀인가 보지.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걸 보니까 말이야. 할머니 마리아한테 손대기만 해봐. 너 아주 그냥. 나도 놀았죠. 뭐야 이 치매 걸린 노인은. 저리 안 가지. 어이 노인들 무기 버려 당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 손녀 건들지 마. 어이 그래. 그런데 그 정도로는 성해야 한단 말이지. 해! 젠장! 발에 총을 맞았어! 이래서 싸울 수가 없는데! 괜찮다. 마리만. 마리만 무사히 돌려다오. 부탁이야. 마을을 넘겨라! 이 할망구들아! 어이, 젊은이, 그 아이를 놔줘라. 이 박사, 정신이 돌아온 게.
그려 미안해 춘자 덕구.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바람에 말이가. 아니 어떻게든 해보란게. 그래 내 똥은 내가 치운다. 나와라 고덕리 최종병기 고덕체스. 로봇? 말도 안 돼. 저 딴 게 한국에? 아니 지구에 있다니. 이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 이 박사는 로봇 기계든 뭐든 만들어낼 천재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말이야. 넌 잘못 건드린겨. 세상에 이딴 마을이 있다니. 인척은 절대 못 이겨. 아니 마리를 건드려? 넌 살려서 못 보낸다. 아스피돈! 이 정도면 못 따라오겠지. 이럴 수가! 벌써 따라붙었다고? 감히 마리를 건드리던지. 너희들은 다 죽었다. 어린 마리 괜찮니? 할머니 무서웠어요. 준철범 이거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려 감히 내 선녀를 건드려. 그려 그 녀석 아까 어디다가 전화를 하던데. 보자. 여보세요? 누구냐, 넌? 당신 우리 고덕리 사겠다고 한 한 회장 맞지? 이런 김막과 쓸모없는 자식이 실패했나 보군. 이 고덕리에서 손 따겠소. 남의 선녀를 올려놓곤. 그건 안 될 말이지. 좀 이따 보자고요. 그럼 출발해볼까? 젠장! 어이 경원!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라! 나를 지켜! 회장님, 이상한 노인네들이 도착했습니다! 젠장 벌써! 막으라고! 빨리! 헤메!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요? 감히 내 선녀를 건드려? 막아! 막아! 제발 오지 마. 야, 잘 지냈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건드렸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 보자. 이 박사! 준비는 되었는가? 에이! 이제 상처요! 아주 반드시 하나 안 남게 해줄게! 에이! 알았으잉! 회장아!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아라! 응? 가자, 덕구야! 뭐야? 그냥 간 건가? 아, 그래! 천하의 이 김 회장을! 아, 쉽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반갑구만. 잘 가라잉. 엄마, 마리 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마리야, 할머니 말씀 잘 들었었지? 네, 엄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짱 많아.
멋있어요. 그래? 아 맞다, 엄마 전에 여기 깡패 같은 사람들 들어오던데 괜찮아요? 에이, 그럼 그럼, 이 할미 아직도 청정하나? 이 할미 방식대로 다 처리했지. 아 그래요? 아, 그럼 이만 저희 가볼게요. 그려 마릴 때 조심히 가겠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인사방대 조심히 운전하고. 안녕히 계세요. 천천히 운전해. 마리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재밌었어? 응, 막 춤도 쏘고 칼도 쏘고 막 엄청 큰 로봇도 있었어. 아유, 마리가 장난감 총칼이랑 로봇을 가지고 놀았나 보네. 아, 아니야, 진짜라니까.